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한 뉴스를 전달한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시흥시에 좀비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도심 한복판에 나타난 좀비들이 수상한 버스에 올라탄다는 제보를 듣고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저기 좀비로 보이는 생명체가 보이네요. 제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방금 이 안으로 좀비가 들어간 걸 봤는데 맞나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검사 중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지금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사라진 좀비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놀랍게도 아까 봤던 좀비와 굉장히 닮아 있는데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얼굴색과 걸음걸이가 달라졌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피를 수혈한 게 틀림이 없는데요. 이 버스 대체 정체가 무엇인가요? 찾아가는 근로자의 건강이동버스 흥카입니다. 시흥시는 2021년도부터 50인 이하 산업장을 대상으로 건강측정 장비를 탑재한 건강이동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아까 살아난 게 좀비가 아니라 사람이란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버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관내 기업체 97.8%가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라서 보건관리자 부재인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근로자 건강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죠. Super bad. 우리 흥카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측정 및 상담, 사후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로 근로자들의 건강상담을 비롯한 운동상담, 영양상담, 금연상담 등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업무 스트레스와 잦은 음주로 인한 만성질환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심각한 영양 불균형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직장인들이 드물지 않은데요.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알려드리기 위해 체험자를 모셨습니다. 바로 전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지? 유메달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머리가 한 움큼씩 빠졌었는데요. 정말 새로 태어난 기분이 듭니다. 매번 병원에 다니기엔 거리도 멀고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냈었는데요. 균형 잡힌 식습관과 금연하는 것이 탈모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흥카를 통해 건강 측정뿐 아니라 영양 상담, 금연 상담까지 받았더니 벌써 머리가 자라나는 것만 같습니다. 아이 정말 다시 태어난 기분이지. 응?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찾아오는 건강 서비스는 이제 꿈도 못 꿨다고 꿈꾸면 혼났어. 어떻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셨나요? 아이 그 요즘 들어가지고 회사에 계약이 체결된 주문건이 엄청 많아졌다고. 바쁜 와중에 이 건강 관리가 취약해질까 엄청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찾아오는 건강이동버스 흥카, 이 흥카 덕분에 건강도 챙기고 이 업무 공백도 챙길 수가 있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직장인들의 건강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요즘, 이런 건강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잘 활용한다면 정말 건강한 회사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게 건강뿐만이 아니라고. 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들의 분포도가 완전 높아요. 근데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교육 및 통역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언어소통의 부재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 보건관리에 앞장서고 있답니다. 최고야. 이렇듯 시흥시 정황보건지소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종 장비가 탑재된 찾아가는 건강이동버스 흥카와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교육 및 통역지원 프로그램, 금연, 절주, 운동, 직무 스트레스, 성희롱, 성폭력 등 맞춤형 건강교육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 아직 안 끝났다기요. 마지막으로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운동형 일터 건강 세트도 대여해 준다고요. 그렇다면 이것도 체험자를 모셔봤는데요. 바로 접니다. 이제 건강은 제 겁니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좀비 대소동은 건강버스 시흥, 흥나는 일터 흥카로 밝혀졌습니다. 바쁜 근로자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서 건강을 관리해주는 흥카. 12월까지 그 산업건강관리팀으로 문의 주시면 예약 후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 쉽고 빠르게 이용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박진호 기자였습니다.